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여수 국가산단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. 작은 실수라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박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. 여수 산단 내 한 공장에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. 또 다른 공장에서 1급 발암물질인 부타디엔 누출 사고를 수습 중이던 소방관들이 연기 발생 현장으로 서둘러 이동합니다.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이틀 새 여수 산단에서 발생한 사고는 모두 3건. 주민들은 잇따른 산단 사고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. 여수 산단 사고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 불안합니다. 대형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마음 졸이면서 살고 있습니다. 지난 1967년 산단이 조성된 뒤 지금까지 발생한 안전사고는 321건, 사망자는 133명에 이릅니다. 이처럼 여수 산단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건 시설 노화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.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공유 부족과 작업자들의 고질적인 안전 불감 등도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됩니다. 특히 여수산단 관리감독 주체가 환경부, 소방서, 여수시로 나누어져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. 이 누출 폭발 화재와 같은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특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. 여수산단에서 한 해 취급하는 화학물질은 독성 물질인 포스겐과 벤젠 등 모두 2,600만 톤. 산단 특성에 맞는 재난 통합 방지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는 한 안전사고는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. KBC 박승현입니다.